안녕하세요. 다육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는 키핑장입니다. 키핑장에 나와서 또 입구 나가들을 한번 변화된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28일 날 물을 병아리 눈물만큼씩 줬잖아요. 병아리 눈물만큼씩 물을 줬는데 요 아이들이 그거 먹고 통통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통통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오, 여기는 모둠을 해놓은 아이인데요. 오, 요 아이들도 땡글땡글해졌네요. 이렇게 땡글땡글해졌고, 네, 특히나 요 단의 애왕이 쭉 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이 생겼습니다. 단의 애왕이 힘이 생겼죠. 네. 그리고 요 몸페어리도 살짝 힘이 생겼어요. 요 아이는 물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쭈글거리죠. 네. 조금씩 변화된 모습입니다. 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요 아이도 살짝 힘이 생겼고요. 네, 이쁘죠. 네, 요 아이가 로우입니다. 로우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오, 로우가 이쁘답니다. 네, 오, 이쁘죠. 네, 오, 많이 진짜 힘이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힘이 매직잼 골드 차단데 제가 물을 여기 병아리 눈물만큼 줬죠. 그랬는데 조금 힘이 생기고 조금 무자란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요 8000대 철아가, 제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인데, 예, 그동안에는 완전 초록이로만 있더니, 이렇게 색깔이, 예, 물이 살짝 들었죠. 예, 8000대 철아가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예, 물 들기까지는 엄청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제가 18년도부터 키운 아이인데요. 18년도부터. 예, 지금 이렇게 물들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연봉이 아주 쭈글쭈글 합니다. 연봉금. 예, 연봉금인데, 예, 물이 고파서 쭈글쭈글, 예, 물을 조금 줬는데, 예, 조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예, 이 아이는 물이 줬는데도 아직 힘이 안 생겼어요. 예. 이 아이는 춥수 차라고요. 춥수고요. 춥수도 이쁘죠. 이쁘죠. 이 아이도 조금 물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글따글해졌습니다. 예, 여기도 앙팡금도 따글따글해졌고요. 예, 이 아이도 좀 따글따글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예, 로스코프도 힘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 아이도 제가 물을, 두 번째 물을 줬죠. 예. 밑에는 하엽을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하엽이 엄청 많죠. 예, 밑에는 하엽이 많고 얼굴은 그래도, 예,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 그죠? 오팔리나가 여름에 이쁜 아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이쁜 아이라고. 예, 오팔리나입니다. 제 오팔리나인데, 예, 물이 조금 덜 들었죠. 다른 백들 아이보다는 조금 물이 덜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팜포테스 금인데 물을 좀 줬더니요, 물 반응이 좀 있습니다. 따글따글해졌습니다. 네, 짱짱해졌어요. 네, 크림티 이쁘죠. 크림티. 예,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물 반응하고 좀 힘이 좀 생겼어요. 이 아이들도 힘이 생겼고, 골든 글로우가 또 힘도, 예, 이 아이도 힘도 생겼고요. 이 아이도 쩌글쩌글 하더니, 찌글찌글 하더니 조금 힘이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제 애원염석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쌩얼 하나가 이렇게 있는 이 아이는 할로윈 철한데요. 통판 이쁘죠. 네, 할로윈 철아 통판 이쁜. 네, 저는 유일하게 요 새 아이만 있습니다. 새 아이.
네, 새아이 있고 생얼은 있어요. 생얼은 다 할로윈 생얼은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철화는 이렇게 세개 있어요. 세 개. 네, 세개 있는데요. 이쁘죠? 여기가 완전 통판이었는데 갈라지네요. 여기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뻐요.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꽃이 활짝 폈어요. 완전 다 폈습니다. 생얼로. 완전 생얼로 풀린 것 같아요. 와. 유아이도 그렇고. 완전, 예. 완전 꽃이 활짝 폈죠. 완전 생얼입니다. 완전 생얼로 풀려 있는 것 같죠. 예. 설화로 엮여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물을 많이 줬을까요? 유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철화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철화가 완전 풀렸네요. 네. 두드리 아이들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잘 있습니다. 여름을 잘 보내고, 네,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 주고, 네, 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신기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게 됐습니다. 네. 이 아이는 송록철화입니다. 송록철화. 네, 이 아이가 한조소금 철화고요. 네, 제가 오늘은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네, 요 자리에 있던 하피스 로즈 철화를 아직 분갈이 안한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분갈이 안 하고 데려다 놓고 가을 되면 분갈해야겠다 하고 요 자리에 놨는데요. 제가 뭐에 걸려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흔적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완전 산상 조각이 났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예, 요 아이가 시들시들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하나를 더 데려다 놨거든요. 근데 오, 요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하게 올라오고 있죠. 요 아이가 작년에 냉해로 갈 뻔했던 아이인데요. 목대가 무통무통하고 막 이랬었던 아이인데. 오,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원통형 철화인데요. 이 아이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계속 밑에, 다리 밑에다 놓고, 요양을 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이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 겨울서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난 모습으로 이렇게 났는데요. 오,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조아이가 같습니다. 지금. 대타로 가져왔던 아이가, 예, 쓰러져가지고요. 완전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요, 지금.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 제가 산산조각 난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예, 다리 밑에다 놨는데, 예, 산산조각 나가지고 여기 다 부러져가지고요. 흔적 보이죠? 예, 이렇게, 예, 다 부러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아이만 하나만 들럭 남았어요. 쪼가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만 이렇게 심어놓고, 예, 쪼가리 난 아이들은 말리려고 저기다 놨습니다. 아유, 속상합니다. 예, 쪼가리 난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쪼가리가 나서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피스 로즈 철화인데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와,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났답니다. 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